따라서 본 광고의 슬로건은 20대 미혼 남성들의 섹슈얼리즘을 강조한 이 광고 카피로 결정했습니다. 남자라서 딴짓해.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 역시 팀장님. 내가 이번 일도 내가 따낼 줄 알았다니까. 예. 그러게 1편 여자라서 뻘짓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2편을 안 볼 줄 알았거든. 역시. 나 진짜 팀장님 같은 여자라 단 하루라도 사귀었으면 좋겠다. 얼굴 되지. 몸매 되지, 능력 좋지. 안 그래, 김대리? 글쎄요. 저는 저런 타입은 좀 별로라서. 뭐? 아니, 옥 팀장이 어때서? 네가 뭘 알아? 아니, 그게 아니라요. 사실 옥 팀장 다 화장빨이잖아요. 쌩얼 봤어요, 쌩얼? 완전 옥동자. 떼떼떼떼떼떼떼떼떼 이게 옥 팀장은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따구찌라 그래. 이거잖아요, 완전히. 아. 에? 대리? 네. 잠깐. 네. 황금 기획 광고 제작 1팀장 옥주현. 키 170에 34, 24, 36. 완벽한 S라인의 소유자로. 모든 남자 직원들이 사귀고 싶어하는 여자 1위에 오른 인물. 하지만 전 절대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정말 나 같은 여자 스타일은 별론가? 아니면 질투? 그렇습니다. 그녀는 이미 아니 회사에서 무슨 이러지 않기로 했어. 저 김성주의 애인이기 때문이죠. 평범한 제가 어떻게 이런 퀸카 상사를 잡았냐고요? 홍주 씨, 야근해요? 어? 선배! 두 달 전만 해도 전 그녀를 짝사랑하는 수많은 남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선배는 화장 안 한 얼굴이 더 예뻐요. 어? 화장 안 한 얼굴... 어? 그거 광고 카피하면 되겠는데요? 카피가 아니야. 당신의 생활 제가 얘기 못 보이죠? 왜 이래요? 김대리, 성주 씨, 김대리 뭐야? 내 거야. 이렇게 된 일 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팀장님 왜 이러세요? 그런 남자 아니에요? 쉿! 내 거야. 어? 팀장님! 이날 이후 전 그 이름도 찬란한 상사의 남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회사에선 당연히 비밀이었죠.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제가요? 하루 종일 내 머릿속을 떠돌아다니잖아, 쉴 새 없이. 부장님 농담도 너무 잘하신다. 농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농담으로 들려? 내가 왜 이 나이까지 수총각인데? 이게 다 옥 팀장을 위해서 준비한 거야. 도둑놈! 뭐? 아니요. 이 자판기 이 고장 이거 완전히
도둑놈이네 이거. 어? 아 그냥 돈만 먹고 나오질 않아 커피가. 아무튼 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라고. 녹슬지 모르니까. 네. 난 네 거야. 들어가자고. 하지만 인기 많은 상사와의 연애는 그리 달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좀 변태 같지 않았어요? 네. 할 거면 제대로 하든가. 맞아. 난 네 거야. 이렇게. 난 네 거야. 이렇게. 아, 팀장. 응? 팀장. 아, 주위에 사람들. 질투하는 거야 지금? 귀여워 죽겠어. 사람들이 거기다 소심한 저에 비해 그녀는 과도하게 정열적이었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저씨! 야, 얘들은 또 뭐야? 아저씨 있잖아요! 제 동생인데요! 어제 저기보다 앞뒤도 멍멍하던데. 얼마 있어? 100원이 있어. 아저씨! 아저씨 하지 마, 아저씨. 커피 100원 했지만 주세요! 주세요. 200원이야, 200원. 100원 하지만 주세요. 어머, 빌려고요. 그러면 내용물 많이 이렇게 부어주면 우리가 요렇게 먹을게요. 먹을게요. 필요 없고 그냥 이거만? 예. 진짜? 예. 뜨거워. 괜찮아? 참아. 얼음 없어. 동생아. 동생부터 먼저 먹어. 아니야. 영아부터 먹어. 아니야. 내 동생부터 먼저 먹어. 형은 어제 많이 먹었단 말이야. 괜찮아. 형이 요즘 많이 말랐어. 형이 먼저 먹어. 알겠어. 형이 조금만 먹을게. 조금만. 좀 기다려. 팀장님, 팀장님, 뻐꾸, 뻐꾸, 팀장님, 팀장님. 정말 귀여워. 야, 잠깐만. 응? 저 회의에 다 온 거라서요. 빨리 가봐야 돼요. 회의? 응. 아, 김양라면 그 새 광고 카피. 그래, 그거. 근데 내가 생각해봤단 말이야.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입맛이. 어. 끝내. 어때?
있어. 그녀는 일뿐만 아니라 연애에서도 절 리드하는 상사였습니다. 아. 따라와. 너 바보야? 너 바보냐고. 사람들 앞에서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냐고. 내가 네 애인이라고 왜 말을 못해? 네 누나가 네 여자라고 왜 말을 못하냐고. 어떻게 말해요? 누나는 30대고 난 20대인데. 누나 버스 탈 때 난 유모차 탔고, 누나 첫사랑 잘 때 난 기저귀 찾는데 어떻게 말해요? 우리 미쳤어! 누나! 우리 제발 사랑하게 해주세요! 누나, 근데 진짜 사장딸 맞죠? 저 이번에 정규직 되는 거 확실하죠? 누나 못 믿어? 믿어요. 우리 귀염둥이. 에휴, 예쁘니. 다음번에도 누나 못 믿고 자꾸 이렇게 뗐으면 때려줄 거야. 이렇게. 누나, 누나. 어머, 얘 좀 봐. 어머. 김대리? 네. 이번 변비약 광고 어떻게 됐어요? 아, 펑클의 옥주발량이 하기로 했고요. 카피는 안 나오면 못 들어간다. 궁짜락 궁짝.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개런티는 단발에 5억으로 계약했고요. 효과가 좋을 때는 효과가 뭐? 아니요, 그 효과가 좋을 때는 저 상대역으로는요 영화 배우 저 이준기 씨 저희가 아니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왜 그래? 그러지 마세요. 이분은 하얀 변기 위에 앉아서요. 미녀는 변기를 좋아해. 뭐라고? 그렇게 그런 노래를. 아니 뭐 잘못 먹었어요, 김대리? 아니. 뭐 새 광고 나왔나 우리 거? 예. 팀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잘 나왔네. 돌아가면서 봐야 되겠다. 김대리? 이거 김대리가 한 건데 봐봐. 예? 뭐 색깔도 그렇고 글씨체도 굉장히 예. 잘 나온 것 같아. 예. 어때? 괜찮지? 이 다음 것도 우리 회사 거지 아마? 이거 봐. 어때? 이거. 김대리가 어제 술을 좀 많이 먹은 것 같아. 이것도 봐봐. 전 날이 갈수록 대담해져가는 그녀의 스킨십에 점점 더 지쳐갔고 사랑하지만 그녀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죠. 잡았어요? 잡았어요. 피자 안 돼, 피자 안 돼. 네, 팀장님, 피자 드세요. 그래, 배고픈데 잘 됐다. 자, 피자 드세요. 피자, 아유. 맛있겠다. 아저씨. 꼬다리 좀 주세요. 네. 오늘이 제 동생 생일인데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거짓말.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아무것도 못 먹은 거예요. 꼬다리 조금만 주세요. 나는 너 때문에 시키는 건데. 자, 선생님. 장난치지 마, 나부터. 주세요. 동생아. 이건 네가 먼저 먹어라. 아니다. 우리 형아 먼저 먹어.
아니야, 형은 어젯밤 꿈속에 짜장면 100그릇 먹었다. 아니야, 형 피자 좋아하는 거 다 알아. 형 먼저 먹어. 나 이런 기름기 많아서 싫어해. 동생부터 먹어. 기름기 좋아하는 거 알아. 형 먼저 먹어. 그러면 형이 조금만 먼저 먹을까? 조금. 조금만. 조금. 이생아, 너 목마를까봐 형이 보관해놓은 거야. 알아, 알아. 맛있어? 맛있어. 녹아. 커피 먹으러 가야지. 가, 나가. 가야지, 이제. 선생님, 꼬들 조금만. 에이, 빨리 가, 빨리 가. 가자, 가자.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래, 그래. 가자, 가자. 예, 성공하세요. 선생님, 수고하세요. 아이고, 가자, 예. 아니, 쟤들은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 거야? 아니, 아저씨, 여기 애들 좀 못 들어오게 좀 해주세요. 아이고, 날 참. 예, 예. 아, 예. 제가 올게요. 아. 제가 올게요. 아니, 먹고? 먹어가면 해야지. 긴장해. 미쳤어.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했나요? 한 입 더. 자, 같이 먹을까? 그녀와의 위험한 연애는, 아니, 위험한 스킨십은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동작 그만! 김 대리. 네. 이게 뭔지 아나? 요즘 우리 회사에 비밀 연애를 하는 커플이 있다는구만. 오 팀장, 그게 누군지 궁금하지? 이 안에 다 들어있어. 들어봐. 예. 사내 연애질 하는 것도 모자라서 애정 행각을 벌려. 회사가 당신이든 사람 노릴 거야. 당장 사표 써. 아, 저 부장님 사표만은 제발. 내라면 내죠 뭐. 야. 왜 말을 못해요? 누나가 사장 딸이다. 이 회사는 내 거다. 왜 말을 못해요? 그래. 나 사장 딸이야. 근데 우리 아빠 이름이 사장이야. 정자, 사자, 장자, 고물의 정자 쓰시고 생각할 사이 긴장, 생각이 길게 됐다가 나한테나 뭐랬대니. 뭐? 우리 미쳤어! 부장님, 우리 제발 부장님. 이대로 회사 다니게 해주세요. 네? 부장님! 난 뭐해? 그러네, 그러네. 제발. 야, 나와봐, 나와봐. 야, 나와봐, 우리 아빠 사장이야. 나가, 나가, 나가. 나와봐. 나가. 야, 우리 아빠 이사야. 비참하게 끌려가는 두 사람을 보면서 전 결코 그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전혀 달랐죠. 홍주 씨. 예? 왜 그래요 또? 스릴했잖아. 귀여워. 결국 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게? 팀장님? 어머, 네. 한 번에 맞췄네. 에이. 그러면 상 줘야 되겠다. 상이요? 무슨 상이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술. 술이요? 아니 회사에서 무슨 술이요? 입술. 귀여워. 저렇게 귀여워. 팀장님. 팀장님 이러지 마세요. 팀장님은 공과 사도 구분하실 줄 모르십니까? 뭐? 여기는 일터라고요. 근데 솔직히 팀장님 이러실 때마다 저 불쾌합니다. 자기도 좋아했잖아. 저 불쾌해요. 거짓말. 그러니까 더 이상 회사에서의 스킨십. 거짓말. 사양합니다. 정말 명심해 주세요. 정말이야? 사양합니다. 그건 제 인생 통틀어 유일한 반항이었습니다. 하지만 반항은 짧고 그 보복은 길었습니다. 다시 하세요. 다시. 왜? 싫어요? 싫으면 뭐 사표를 쓰던가. 팀장님. 왜요? 공과 사는 구별하자며.
다시, 다시 하세요. 다시, 다시, 다시! 아니, 아니 왜, 왜 또요? 아니, 글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요즘 누가 신경 쳤습니까? 촌스럽게. 굴림체.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요. 다시요. 굴림체로요? 당신 그렇게 싫으면 그렇게. 다시요. 다시. 어? 어? 뭐? 왜, 왜요? 글자도 굴림체고. 글 속에 부장님도 좋다 그러셨는데. 하지만이 너무 많잖아요. 몇 번이야? 한 번 좀. 다섯 번이나 나오잖아요. 예? 아니, 클라이언트가 우리 뭐라고 생각했어요? 쓸데없이 하지만 많아가지고 진짜. 하지만. 또, 또! 당장 하지만 빼고 다시 써와요. 알았어요? 예. 한 번에 제대로 끝난 일 없어, 정말. 아마 김 대리, 고향에 계신 어머님도 생각해야지. 근데 옥 팀장 요즘 왜 저래? 권력의 힘이지. 그래서 여자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해. 에? 옥 팀장이 누구랑 만나는데요? 몰랐어? 요새 옥 팀장 임부장이랑 사귀잖아. 예? 얼마 전에 저기 골든호텔인가 거기서 나오는 걸 봤대. 전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자고 했지 헤어지자는 소리는 아니었는데. 맞지. 결국 그날 전 퇴근도 미루고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어? 옥 팀장 안에 있지? 예. 고마워. 주현이. 부장님. 주현이? 팀장님. 팀장님. 회사에서 일해도 될까? 뭐 어때요? 업무 외식 아닌데. 어, 세상에. 아, 좋아. 이것들이 너무 좋아. 정말? 좀 더 아래로. 어떻게 여기? 더. 더. 어, 여기요? 이런 그래. 나쁜 것들. 어, 그래. 내가 바로 거기. 당장... 거기. 야! 야! 어. 야! 어? 아, 자네 뭐야? 이 변태 자식아. 야! 안돼! 안돼! 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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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 씨!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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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디 가, 정말! 공과사를 구분하자는 게 누군데? 누군데? 공과사를 구분하라고 했지? 바람피라고 한 적은 없어! 바람? 내가 언제 바람했어? 이리 와. 어? 뭐? 당신은 내 거야. 어? 에이? 뭐야? 좋아. 어, 나 이건 너가 제일 좋았어. 내가 당신한테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이 뭔지 알아요? 에? 귀여워. 모든 오해를 푼 우리는 결국 세상에 우리의 관계를 공개하기로 결정했고. 아빠, 엄마! 먼저 주현 씨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어서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 어서들 앉아. 네. 말씀 많이 했네. 되게 들어. 아니, 근데 자네가 우리 주현이랑 결혼하겠다고. 예. 어, 네. 그래. 아빠, 천천히 물어보세요. 그래. 현 씨, 물 줄까? 물이요? 예, 조금만 드세요. 물 좀 줘. 어. 하지 마. 예? 결혼하지 마. 음식이 입에 맞을런지 모르겠어요. 네, 네. 너무 맛있습니다. 어, 네. 그러게요. 지연아, 가서 네. 와인 좀 가져와. 네, 엄마. 어, 와인 좋지. 그래. 당신도 많이 드세요. 음식은 당신이 정말 최고야. 그래. 끝장이야. 왜요? 난 3년 동안 묶여 있었다네. 그리고 우리 집에서 나가면 가까운 파출소에다 신고 좀 해줄게. 네? 지연이는 지애미보다 엄마 너 집에. 여보! 아빠.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없다. 성주 씨. 네. 요즘
수염증 알아? 나 아니, 나 어우 난 배가 부르네. 어 아빠 배 그래. 많이 먹었다 아빠. 어 그래 참. 아유 음식 너무 맛있어서. 강금. 그래 자네 참 듬직해. 예. 난 먼저 들어갈 테니까 자네 아, 천천히 놀다 가게. 아, 벌써 들어가시게요? 아, 그럼 나 들어갈 시간이야. 그래. 시간이 정해져. 아니 시간은 정해지지 않대. 지연아 괜찮은 남자네. 응? 들어갈게. 많이 들게. 예 아유 맛있습니다. 예. 소희씨 예? 밥에 집중해. 예. 성주씨 예. 아. 아무래도 여자의 힘이 더 강한 건 이 집의 가풍인 듯 했습니다. 성주씨 예. 윤정님 사랑하지만 평생 상사로 받들어 모셔야 할 것 같은 그녀 계속 만나야 할까요?